만나면 좋은 친구 MBC. 타고난 손재주가 평생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손재주로 방직 공장 일부터 수의 만드는 일까지 인생의 파고를 헤쳐오신 김장옥 삼촌. 삼촌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흔 넘은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갈한 우영판만 봐도 삼촌의 성품이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삼촌의 손을 거치면 거친 땅도 기름지고 쓸모없는 짜투리 전도 훌륭한 옷이 됩니다. 삼촌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는요, 채뜰 넘으니까 어머니가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또 나만 그냥 만들어두고 일본 가버리고 돈 벌래. 제주도에서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국시대니까, 해방되기 전이니까 이제 아버지는 일본 먼저 가버리고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성할머니가 일곱 살이 되니까 어떤 남자가 오셨어요. 근데 남자라는 거는 아버지래요. 할머니가 야 니네 아버지요 인사하고 니 데리러 왔으니까 이제는 할머니하고 살머니 니 공부도 못하고 뭐하니까 일본간 공부도 하고 너가 그냥이 좀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느냐.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면서 이제는 아버지하고 이제는 같이 갔는데 아버님이 오사카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봉쿤 공장을 하는데 종업원이 한 25명이나 됐어요. 저 공장도 크고 그러니까 난 학교 갔다 오면은 그 회사에 가서 걔는 친구가 없잖아요. 말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공장에 가서 그냥 미싱하고 친구 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 예. 그때부터 미싱 고장 이제 실나면 실 끊어지고 이런 하는 것도 뵙고 미싱하는 걸 배웠어요. 14살 되니까 이제 전쟁이 막 나니까 야 해방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오면서 이제 미싱을 그것도 팔질 아니고 금싱을 다 가져왔어요. 전부 다요? 예. 미싱을 가지고 기름이랑 뭐랑 부수품이랑 다 가져와서 이제 제주도에 와서도 이제는 귀족이 이제 자리 잡았거든요. 제국시대에 이제는 해방되니까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이제 나라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선생을 내려서 약을 시키라고. 근데 나는 아빠한테 아빠 나도 배울래요. 안 된다고. 할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아빠한테 전에 가불고 야 배워야 된다. 아빠가 그래도 내가 다 안 싸줄게. 그래서 울다리 넘어가지고 이제 배우래 가라고. 할머니가 와 할머니 진짜 멋진 분이시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어요. 일본에서 제주로 귀향한 지 3년 만에 4.3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고향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그 길로 가족들은 귀덕 앞바다에서 고깃배를 타고 제주시로 터를 옮겼는데요. 당시 17살이었던 삼촌은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것입니다. 당시 삼촌이 가셨던 고려 방직에는 그 당시에 뭐 대학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몇천 명. 근데 어떻게 삼촌이 사무직으로 바로 취직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회사가 제일 크거든요. 고려방적이 몇천 명이 종업원이 몇천 명 광목자는 회사고 80명 뽑는데 300명이나 돼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드려보지. 경인전 드렸는데 이제는 며칠 후에는 이제 나오시오 해서 이제 가봤어. 가니까 그 300명이 다 없고 80명 교실 하나에 80명만 딱 앉았어. 광목 짜는 데니까 실 묶는 거. 실 보디에 넘어가려면 막 까늘게 묶어야 되잖아. 걔는 이거 한 줌을 쥐면서 이거 5분 내로 묶으라고 그랬어. 걔는 10분 좀 묶여 그거. 3봉도 되기 전에 해서 감독하게 딱 가져갔어. 감독이 그냥 몰래보는 거야. 어디서 이런 참재가. 20년 경력 따라도 이렇게 못하는데 당신 몇 년 경력이요? 아무 경력도 없는데요. 세상에 그럼 당신은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솜씨 보니까 천재니까
이제 사무직으로라도 놔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12사람 뽑았는데 그 중에서 3사람만 다시 뽑은 거예요. 3사람만 뽑았는데 나가 1등으로 불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후 광목 품질을 검사하는 사무직을 맡게 된 김장옥 삼촌. 야간 학교까지 다니는 등 그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에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일요일 날인데 25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인데 기숙사 선생님이 피신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갖지 말고 몸뚱어리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알 것이 왔구나. 38선이 터졌구나. 부르릉 부르릉 총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3년 번 거를 다 쌌어 짐을. 아, 몸만 나오라고 했는데도. 몸만 나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3년을 벌었으니까 그래도 적지 않지요. 돈도 있고. 짐 가져간 건 나밖에 없어. 다 몸뚱어리만 나가서. 아, 평택으로 가서 그냥 배를 타가지고 이거면 이것만 주면은 제주도까지 시켜다 주겠지. 그렇게 해서 음식을 결정하고 이제는 가는데 비가 너슬너슬하고 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하게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평택 배탈이 갔더니 인민군이 벌써 앞서서 인민군이 다 점령했더라고. 그래서 인민군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 말라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인민군 이제는 배 가니까 이제는 제주도에 못 갈 거고 이제는 산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어떡하지? 인민군의 공습으로 제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자 삼촌 일행은 방직공장이 있는 서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방직공장에서 숨어 지내던 중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인천 상륙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미군이 해병대가 이제 인천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 다락방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 태국이 이제는 광목 혼마해서 태국기 그리고 태국기를 또 그리셨어요 광목으로. 어, 태국기 그려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수단 거 있으니까 그거 그리고 그 시절 삼촌에게 광목은 정말 모든 재산이었겠죠. 그럼요. 그 광목으로 살아서 광목으로 밥 먹여주고 그래서 태극기를 그려서 태극기를 나가셨어요. 그려서 이제 막댕이 하나 이렇게 뚫어매고 이제 인천 그 영등포 노타리에 갔어요. 영등포 노타리가 참 넓거든요. 잘도 넓어. 그런데 제일 처음이 우리 제주도 해병대가 제일 앞에 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외삼촌이 있는 거예요. 외삼촌. 아이고 장호가 언니니 집에서는 다 너 죽은 줄 알고 지금 서무 통곡하는데 여기서 살아서 여기서 만나다니 웬일이냐면 알아서 막 엉엉 울고 하니까 아이고 근데 대장도 그냥 와서 그냥 뭐고 웬일이냐고 뭐냐. 대장님이 저 먹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삼촌. 이제는 아니 카티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디 병원에 회사에도 못 들어가고 가면 죽을 건데. 천신만고 끝에 제주로 내려오게 된 김장옥 삼촌. 내려오자마자 삼촌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경찰 시험을 봐서 여경이 되었던 건데요. 여경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경찰관이었던 무군성 출신의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삼촌 당시에 그 시집이 무군성 안에서 세 번째로 들 만큼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집살이 좀 편안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로 부잣집 남 며느리 형이 이거 봐라 또 문종에서 다시 나가 제일 큰 저 5대 독자니까 집 주손 며느리라 주손 며느리. 그러니까 그 집이 결혼해도 가서 해줘야 되고 뭐. 큰 집 며느리인 까닭에 집안의 대소사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다행히 손재주가 좋아 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었는데요. 삼촌의 손재주가 빚을 바라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수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호상을 만드시게 된 맛이 삼촌은 처음에? 어린 때부터 할머니 4살, 14살부터 저걸 읽기 안 입어놨잖아. 기어나 나가. 그때부터 할머니 저걸 항상 기왕 입혀버려. 그냥 호상이라는 거는 한복같이 만드는 거 아니? 그러면 그 견본을 갖다 보면서 그거 보면서 하면 되지.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호상은 어떤 호상이었을까? 삼촌 만드신 것 중에. 우리 딸이 막둥이로 났는데 내가 진짜로 좀 그것이 그것도 나 팔자인데
저는 그때는 활력소라고 영양소가 있었어. 과자같이 생긴 이런 똥똥으로 과자를. 어디 갔다 와 보니까 그 병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먹어버려. 그 활력소를 한 병을 다 먹어버려. 저는 그 병원에 가도 실이 넘으니까 이거 토해내질 못해요. 저는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파내 그냥 뭐 허단 돌아갔었는데 이제 가히 호상을 나가. 그것도 너무 또 예쁘게 털려주고 뭐니까 이제도 그 가슴 아파서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삼촌의 수희는 수희의 달인이라 불리며 잡지에도 실리고 매스컴에도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솜씨 또한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삼촌은 과감히 수희 만드는 일을 접었습니다. 삼촌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스스로 어떤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살면서 봉사하고 남한테 나쁜 일 아니고 올바른 일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좋은 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무슨 해도 유한이 없어. 나는 이제 주는 일 해도 부끄러운 일 하나도 없어. 살아오는 내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경랑의 시대를 만나 주눅들법도 하지만 특유의 강단과 지혜로 질곡의 세월을 헤쳐온 김장옥 삼촌. 넓고 큰 제주의 여성입니다. 89이라는 나이가 무색합니다. 스쿠터를 타고 오늘도 어김없이 과수원으로 향하는 고옥화 삼촌. 시어머니에게서 대물림한 토종 농사 지으며 뚝심이 있는 인생 일기를 써내려간 고옥화 삼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습관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봅니다. 농사 대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손 놀릴 거리는 있어야 할 듯 싶어 금귤 농사를 짓고 있는 고옥화 삼촌. 이 마을 최고의 1등 농사꾼으로 소문이 자자하지만 원래 삼촌이 태어난 곳은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삼촌 태어난 곳이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 오사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때 오사카에 계셨던 거 맞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오사카에 살아. 우리 아버지가 잠수모집 등기난 사람이라. 잠수모집. 물질 하는 사람 제주도에서 오라고 모집해. 그 요새 거라 그 무슨 병 통통통통 지름 기계 빼. 예. 기가선 타기네. 요 단계로 해기네. 저영 나가지고 나가면. 경이 시건 가고. 그럼 오사카에 그때 계셨으면은 거기서 학교도 들어가셨겠다. 예. 일본 나전화는 가면 조선진 조선 코노모 조선진 코노모 조선진 하면 아이들이 막 떨림받아. 떨림받으면 운만 운만 하면 학교에 가고 오고 가고. 그리고 어리고 해보나네. 무서움만 하고 선생님 분이 무서움만 하고 이녀 혼자만 갔다 꼬랐다 갔다 꼬랐다 가난 배운 것도 배랑 없고. 그러면 막 차별이 어느 정도 나실었대요? 아 이거 차별. 요새는 차별이라는 게 그렇게 차별하는 거 요새는 없을 거라게. 그 시절은 조선징 조선징은 조선징 바로 거지사 지르도 취급반이요. 어디 가면 떳떳하게 말도 못해보고.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차별과 멸시. 결코 되새기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입니다. 미군이 일본에 폭격을 가하던 시기. 피난길에 오르는 순환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마지막 조작가 나네. 도저히 살 수가 없이 나네. 이젠 조금 조용한 부락들에 가야 살죠. 여기서 살다기네. 밤중에 오라기네. 저 폭탄 터져 보면 우리 죽을 거라 보나네. 우리 어디를 피해서 어떻게 넘어가네. 어느 부락들에서 한데 다시 조용한 부락에. 부락에는 헌지 이사 간 지가 잘못 간 거. 조용한 데 이제 간 분안에 그것이 나중에 나란 분한 군사기지라. 저강 9시 되면
구슈케오 행 사이랭 방방방방 불어가미. 그게 무슨 말일까? 구슈케오 이런 건 비행기 우람째. 구슈케오 하스레 해가면 미국 비행기가 그냥 민민민민민민 날아와. 민민 날아오면 학생들은 이제 굴속들이 못딱 들어가는 거죠. 오사카에서 겪으신 일이 있으셨네. 예. 나 오사카에 이제 난 저 학교에서 소가에 가나 시골에 간 거지. 어머니하고 언니는 그냥 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폭탄 맞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경험한 살다네. 난 학교로 해내 소가에 가버리고 그때가 6월달일 거라 저 제서가 음력으로 서울이 나네. 마지막 폭격한 10시쯤 된 안에 비행기가 막 오란 게 시와악 나지도 바르지도 못하고 오사카에서 그 폭격 만난에 대판 시안에 전멸이 되버주게 헌포르문 되가 나네. 아이 친구들 허나석 두개서 먼 부모들 산 사람들은 우란 다 돌아가. 돌아가면 난 소식을 못 들은 것 중에 어머니도 살아신지 언니도 살아신지 죽으신지도 소문도 못 듣고 그나저나 운만 오는 거지. 먼 돌아가면 안에 몇 사람 아니나만 형님 신안에 언니하고 세타바지가 살아 이탈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게 소문들어네. 형님 세타바지하고 언니하고 날 돌려와서 형님 살단 해방이 되나네 8월 나나네 얼마 안이 되네. 그 여름에 서 6월달에 그 폭격이 나네 해난 후에 양력 8월 12일날 12일날 거라. 해방이 되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일본 땅에서 어린 자매가 살아가기엔 부침의 나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무공장 다니며 또 고구마 팔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우여곡절 끝에 제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주도에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을까요? 그때의 죽은 사람들 시체들 저 일본서 시건 오라 나중에 그 배 뒤에 태환에 배 태환들만 시건들 오고 가고 해방이 되나네. 경험은 해가 나네. 혹시 가건들 나기네 우리 아이들 어디 소문 들어봐기네 어디 있지 그건들 나고 올 때랑 돌아다 도래나면이도 부탁을 헌생이다. 부탁을 하나네. 저 아버지가 조선에 가니 신하네 오랜 돌아온 오래로 나네 나영 가게 어머 얘네 우리 저 조금 외편으로 친척 좀 된 사람인 거라 그때도 그 사람도 저 시체 시건 올 때 영장 시건 올 때 걔나 영장 시건 오는 관 옆에 나도 누워 관 뭘 무섭지 무서운 게 무지개요. 분시 모르나네. 어떤 원정도 모르고 그것이 사람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나름 분한 그거 영장이라. 제주에 와서도 일본에서처럼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사셨다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에 이장으로 있었다네. 설럽이었다네. 이젠 다른 사람 이장하고 우리 아버지는 단장으로 있었는지 아이 신안에 갑자기 식객이 들어내. 식객들은 저 강화동 위로 가있구나 소리가 강강강강강 멍이 남성은 그것도 이상하다. 신안에 그 보촌마켓에 보초사고 하는지 보초소에 오란들 사람들 다 죽여불고 집 불지도 불고. 누가요? 그 산에서 온 사람들. 산에서 온 사람들이요? 기지로 경인 지도 불고 해서 삶을 허단에 허단허단 버쳐가나네. 이젠 자갈판 그 굴속에 배간 기어들은 살단 버치나네. 이제 나오란 표선이 또 외갓집이 죽은 어멍 친정이 거기 간에 혼수문화 사라졌을 거라 피란간 거기 간 살단에 제주도 와도 제주도 똑같이 그랬구나. 오란 1년 산지 2년 산지 조금 평화가 되실 거라 나가 나이 영 생각해보니 질곡의 사삼의 세월을 지나 21살에 결혼한 고옥화 삼촌. 그때부터 삼촌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에게서 대물림한 토종 농사는 검은깨와 차조, 토종 밀. 다른 농사에 비해 까다롭지만 천직인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서 토종 농사를 대물림하셨는데 주로 어떤 농사 지으셨어요? 무물도 갈고 산디도 갈고 각 용서를 다 해요. 피도 갈고. 지금 하는 게 아니 그걸 보면 어쩐지 그냥 일허쟁하면 어쩐지면 하는데 힘이 들어보질 않아요. 이상하다. 예. 무사공이 그것이 이상한지 힘이 들어보질 않아요. 예, 내일은 너 그냥 영 생각하면 내일은 어느 밭에 가기는 무수걸 하고. 삼촌이 농사에 취미가 좀 있으셨구나. 취미가 있었는데 하면 되나 이게. 쟤는 아까워. 그 농사 지은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면은 그 검은깨 이런 것도 토종 제주도 검은깨도 농사하셨다면서요? 검은깨 토종은 수확 얼마 안 나. 수확이 얼마 안 났는데 기름이 그렇게 맛있어. 옛날 토종은 꽃 하나에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하나싹 지금은 수확이 얼마 되질 않냐. 꽤 토헌 밭에도 잘 안 되고 토헌 뒤 땅 자갈 없는 토헌 땅에는 꽤가 잘 안 돼요. 된 땅에. 된 땅이라서 꽤는 거물라서 비도 물도 많이 안 먹고 거물고 된 땅이라서 많이 꽤도 잘 되고 이 시방도 있어. 저 중문이 터대 저 설월에는 황토 중에 황토 땅이죠. 그런 꽤가 잘 돼요. 근데 이래는 꽤가 잘 안 돼요. 이래 땅은 죽은 땅의 땅이 검은 땅이라면 안 해. 잘 안 돼요. 그렇게 힘들게 이 손톱 자랄 새 없이 일하면서 농사일 하시면서 또 남편분 병간호까지 하셨다면서요? 저 근데 우리 주인 남편이 한 군대 간호란에 공직생활을 하면 교사질을 하면 해 살았는데 그놈 병을 걸려 시작한 안에 위병을 남 시작한 게 위병을 위궤양병에 도전해 그땐 병환도 없고 지금 나는 이제 아방은 자꾸 아픔 시작해가고 하나네 돈이 붙을 수가 없어. 돈을 붙을 빚도 수가 많이 지셨겠다. 아이고 나 빚말 걸어가면 섭지근이요. 일생 놈이 빚만 물은 산 사람 나. 그렇게 한 시도 안 쉬고 일만 하셨는데도 빚이 생겼네. 언제 다 물었을까 그 많은 빚. 40년 물어. 삼촌 농사가 삼촌 인생에서 어떤 힘을 줬수가? 어떤 힘사 주사신지 어떤 사이신지 그거는 모르는지 농사지면 잘 되니까니 그게 아까워. 강 나무에도 밑강도 자락하게 열면 가게에 썰썰썰하지만 아이고 고맙다 이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이거 몇 푼이나 벌어질 거냐 올린 돈이나 얼마나 사줄 거냐 고맙다 인사는 회사해요. 나이강 인사도 하고. 평생 허리 한번 펼 겨를 없었던 농사일. 하지만 잘 자라는 곡식만 보면 행복해진다는 삼촌. 여성 농부 고옥화 삼촌과 제주의 땅은 둘이 아닌 하나, 신토 불이입니다.